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급 문제 1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도구를 활용한 출력 형태를 만드는 건데요. 2급-1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림 효과에선 바이올린을 복제하고 변형하여 배치할 거고요. 쉐이프 모양 도구를 사용해서 프레임 모양과 음표 모양을 화면과 같이 변형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에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효과를 활용해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포토샵 시작합니다. 자, 2급-1 이미지를 열어놓은 상태고요. 새 문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 누르시고요. 400에 500 픽셀로 지정을 합니다. 단위는 픽셀로 미리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크기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 조건대로 반드시 확인하고 입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컨트롤 R과 컨트롤 다운표를 눌러서 눈금자와 격자를 화면에 표시를 해 두십시오. 그런 다음 2급-1 이미지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하고 컨트롤 V로 작업 이미지에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크기를 조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횡도에 맞게 크기 조정하실 때는 조절점 오소리를 Shift 누른 채 드래그 하시거나 옵션 바에 W와 H 사이에 이 체인 모양을 클릭하면 종횡비가 제한이 됩니다. 자,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옵션 바를 눌러주면은요, 조절점을 다시 드래그 할때 쉬프트를 누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할 거고요. 방향, 회전, 크기를 각각 조정해서 이처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은 이미의 경로에 이미지 파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험번호 성명 1입니다. 자, 이제 바이올린 형태를 선택해서 변형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제를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단조로운 흰색 바탕에 선택을 먼저 해주는 게 편리할 겁니다. 이때는 매직원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을 여러 번 선택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에 클릭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선택이 됐으면 Shift Ctrl I 눌러서 선택을 반전합니다. 자,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사한 상태로 만듭니다. 레이어 패널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고 종횡비에 맞게 크기도 축소하시고 그 다음에 뒤집고 회전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위치, 크기, 방향, 회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제시된 프레임 형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 프레임 모양이니까 여기 카테고리도 프레임스에 클릭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프레임 5번을 선택합니다.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회전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양 도구로 붙일 때는 옵션바에 쉐이프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자, 목록에서 제시된 형태를 찾아서 그려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칠 색상은요, 레이어 썸네일에 더블 클릭해서 이때 화면에 뜨는 컬러 피커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자리 색상 코드가 입력이 되는데 두 자리씩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축약해서 세 자리만 입력해 주시면 빠른 입력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림자 효과 넣어줄게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Add Layer Style 클릭해서 드롭 섀도우를 눌러줍니다. 자, 딴 다음에 Opacity는 60, Angle은 90,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8을 입력해서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순서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왼쪽 대괄호 누르면 현재 선택된, 현재 배치된 레이어보다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 하실 때는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은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음표 모양을 찾아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일 때 음표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뮤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8분 음표를 선택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른 채 8분 음표를 그려줍니다. 7 색상은요, 레이어 썸네일에서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와, 회전 조정하고 배치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 그림자 효과 적용하겠습니다. 하단 FX 눌러서 드롭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자, 앞서 설정 놓고요. 디스턴스와 사이즈를 6으로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형태 모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컨트롤 J를 눌러서 다시 한번 컨트롤 T를 누르고 복사 레이어를 크기와 회전, 그 다음에 배치를 조정해서 편집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를 입력하고 OK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할 텐데요. 툴 패널에서 컬 덴탈 타입 툴을 선택하고 화면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문자의 설정에 맞게 옵션에서 상단 옵션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듀테드 70입니다. 바이올린을 입력하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 스타일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컬러 스탑 왼쪽 컬러 하고요. 아시 오른쪽 컬러 해줍니다. 색상 위아래 좌우 방향 보시고 스타일과 앵글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이 됐으면요, 격자 가리개 하시고요, 이미지 파일을 최종적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JP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MPC 문서. 정답을 전송할 수 있는 경로. 제시된 경로 안에 저장하셔야 됩니다. JPEG으로 설정하고, 저장. 퀄리티는 8 정도 설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분의 1로 줄어든 상태에 PSD 저장합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하고요. 자, 반드시 위스하고 하이트 중간에 종횡비를 제한하는 이 아이콘이 클릭되어 연결되어 있을 때, 자, 한쪽만 입력하면 나머지 한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GTQ 폴더에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급, GTQ 2급 2번 문제 사진 편집 기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의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제공된 원본 이미지 2급-234를 이용해서 오른쪽 출력 형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규칙의 문서 크기는 1번과 동일하게 400에 500픽셀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의 키포인트는 색상 보정과 액자 제작에 있습니다. 제시된 계열의 색상으로 보정을 할 거고요. 액자 제작에서는 필터와 함께 안쪽 테두리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에는 변형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실행해서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컨트롤 N누르고요. 400에 500픽셀, 72픽셀 퍼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해서 새 문서를 열고 컨트롤 R과 컨트롤 다운패를 눌러서 묶음자와 격자를 표시합니다. 자, 그런 다음 2급-2번 이미지를 전체 선택하고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고 위치를 조정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묶음자와 안내선, 격자를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임시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임시 파일은 바탕화면 또는 임의 장소에 여러분이 임시 파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지정된 저장 규칙에 맞게 파일명과 파일 형식을 설정을 해줍니다. 작업 진행 중일 때는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필터가 적용된 액자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 1번을 제자리에서 복제하겠습니다. 컨트롤 J를 눌러줍니다. 복사한 레이어를 만든 후에 자, 저장해 주시고 필터는 대부분 필터 갤러리에서 출제가 되고 있으나 간혹 그 외 필터들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노이즈에 Add Noise로 노이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Amount는 35를 유니폼 지정한 상태에서 모노크로매틱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모노크로매틱은요, 설정을 하게 되면, 체크를 하게 되면 노이즈 현상에 흰색과 검정 픽셀을 뿌려서 표현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액자 프레임의 너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제시된 시험 문제지에서 여러분이 확인이 가능한데요. 출력 형태에는 눈금자와 함께 출력 형태가 캡처되어 있습니다. 자, 눈금자를 참조해서 어느 정도의 프레임 두께가 지정이 될 것인지 여러분이 측정을 해주십시오. 여기에서는 위아래 40픽셀 정도 지정을 하면 되겠죠. 네, 자, 시험 보러 가실 때 자 준비해서 시험지에 이 눈금자의 격자식으로 줄을 쳐놓고 여러분이 위치 지정하는 거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각형으로 선택을 할 텐데요. 자, Reset All Tools를 해서 초기화 시켜둡니다. 새로운 선택, New Selection, Feather 0. 스타일은 Fixed Size를 지정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상하좌우 40픽셀씩 빼면 80이 빠지겠죠? 새 문서에서 제시한 400에 500에서 아까 80을 빼면 320에 420이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 화면 중앙에서 선택을 하시면 두께가 균일하게 나올 거예요. 자, 격자로 가로에 중앙은 표시하고 있습니다. 세로 중앙은요, 안내선으로부터 아래로 250 픽셀의 위치를 표시하면 되겠네요. 네, 눈금자로부터 끌고 나오면 이렇게 안내선이 표시됩니다. 자,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클릭 지점이 중앙이 돼서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됐죠? 자, 이제 모서리를 동그랗게 굴려줄 겁니다. Select에 Modify 클릭합니다. 자, Smooth. 매끄럽게를 지정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대체로 8에서 10 정도 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8픽셀을 지정합니다. 자, OK를 누르고 여러분 결과를 봤을 때 모서리의 둥근 정도가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컨트롤 Z 언두를 한 후에 다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딜리트를 눌러서 선택된 가운데 부분이 삭제되도록 합니다. 여기에 이제 안쪽 테두리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딧 메뉴에 스트로크 획을 지정하고요. 테두리 두께 5픽셀. 색상은요, 컬러 피커를 띄워서 630을 입력합니다. 색상은 두 자리씩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해서 세 자리만 입력해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사이드 안쪽 위치에 노말 100% 투명 유지에 체크 푸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안쪽 테두리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D 또는 화면에 클릭해서 작업 이미지에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D 하겠습니다. FX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겠습니다. 오피스트는 75 지정하고요. 앵글은 120.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5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2급-3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을 통해서 소스 이미지는요, 내 PC 문서에 GTK 폴더 안에 이미지에 있습니다. 3과 4를 미리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GTK 3 이미지, 2급-3 이미지에 자, 배경 선택해서 선택 단전하는 게 쉽겠죠? 자, 매직 언더 툴로
배경을 클릭하고 Shift Ctrl I에서 반전합니다. 그리고 Ctrl C를 눌러서 복사한 후에 자,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드럼 채는요, 여러분 액자 프레임 아래쪽에 있습니다. 물론 순서 정돈하는 단축키 알고 있지만 선택된 레이어 위로 붙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을 선택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크기 조정하고 위치, 회전 조정하시면 되겠네요. 방향과 크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Shift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해 주십시오. 네. 좀더 맞춰주시고요. 자, 여기에는 드롭 섀도우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옆에 하단에 드롭 섀도우를 클릭해서 해줍니다. 자, 이제 색상을 보정해 보겠습니다. 갈색 계열로 조정을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레이어에 투명을 제외한 색상이 들어간 즉 픽셀로 채워진 부분을 빠른 선택할 때는 레이어의 썸네일에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미지 보정하면 이미지 보정 메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 원본을 보존하면서 언제든지 편집 가능한 상태인 조정 레이어를 활용을 하면 더 편리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 누르시고요. 자, 휴 세트 의상 클릭합니다. 자, 프로퍼티스라는 속성 패널이 뜨고, 자, 여기에 컬러라이즈 색상화에 먼저 체크를 하고, Hue, Saturation, Lightness를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계열이다 그러면 휴에서 색조를 먼저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20, 70, 마이너스 40으로 조정해서 갈색 계열의 색상으로 조정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저장하면서 진행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자, 2급-4에 실루엣 처리되어 있는 드롭 이미지에 자, 검정색 부분만을 선택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 먼저 올 때 매직원들을 사용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네. 자, 클릭해서 선택하고 복사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로 와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Ctrl V, Ctrl T 해서 크기 조정해서 위치에 맞게 배치를 해줍니다. 또 자국을 뒤집어서 배치를 하는데 자, 선택된 레이어 위로 붙여넣기가 된 상태입니다. 자, 컨트롤 오른쪽 대괄호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은 외부 광선 효과입니다. 자, 아우터 그로우를 클릭합니다. 75%를 지정하고요. 자, 사이즈는 7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색상 부분, 빛이 나는 색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부분에서 흰색 또는 아이보리 계열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완성 상태 잘 보시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변형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줄 또는 두줄 입력할 때는
호리젠탈 타입 툴을 지정해서 드래그하지 마시고 클릭해서 문자의 입력 위치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문 입력 모드일 때 폰트에 앞 철자 몇개 입력하시고 에리얼 볼드 37 포인트로 글씨 색상 입력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고요. 워프 텍스트에서 지금 변형된 상태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여러분? 네, 돌출입니다. 기본은 구부리기 밴드가 50입니다. 여기에서는 35%를 적용하겠습니다. 의자의 위치 조정해 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스트로크에 가서 흰색 3픽셀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흰색은 왼쪽 위 모서리를 클릭하시면 흰색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자 위치 적용하시고요. 격자 가리기 그리고 안내선 가리기를 하고요. 컨트롤 S를 눌러서 임시 파일을 최종적으로 저장합니다. 자, JPG부터 저장하겠습니다.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고요. 자, 어디에요? 답안을 전송할 경로, DPC 문서. 시험장에 가면 이 경로로 반드시 저장하셔야 되고, 집에서 연습하실 때도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 놓고 연습하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자, 파일 형식을 JPEG 저장합니다. 퀄리티는 파일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입니다. 40 입력하고 Ctrl Shift 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DPC 문서 GTK 폴더 안에 TSD 상태로 저장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2급 문제 3번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사진 편집인데요. 우선 작업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된 원본 이미지인 2급-5에서 8번을 사용해서 그림과 같은 출력 형태를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서의 크기는 600에 400으로 설정해서 작업을 하고요. 완료된 이후에 저장 규칙에 맞게 JPG와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인 PSD를 각각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효과는요. 배경을 제시된 컬러로 설정을 해서 채워주겠죠? 자, 그런 다음에 필터를 적용한 이미지에 레이어 마스크를 제시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서 합성을 합니다. 나머지는 적절한 선택 도구로 이미지를 선택하고 변형을 한후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는 두 개의 문장이 제시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변형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쉐이프는요, 제시된 두 개의 모양을 찾아서 레이어 스타일과 색상, 변형을 지정하시고 불투명도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토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다음 같은 이미지를 새 도큐멘트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N을 누르고 제시된 크기 600에 400 픽셀, 72 픽셀 per 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 콘텐츠는 화이트로 설정하고 열어줍니다. 자, 컨트롤 R과 컨트롤 다운표를 눌러서 눈금자와 격자를 표시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급-5 이미지는 Ctrl A, Ctrl C로
모두 선택해서 붙여넣기를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제시된 배경색. 자, 여기 보시면 630. 반복되는 숫자는요, 줄여서 세 자리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해서 컬러 피커에서 630을 입력을 하고요. Alt, Delete를 눌러서 빠르게 포그라운드 컬러를 100% 채워 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 복사해 놓은 2급-5 이미지를 붙여 넣기 합니다. 그리고 Ctrl T를 누르고 종횡비에 맞게 그림의 크기를 조정하고 출력 형태 참조해서 레이아웃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눌러 변형을 적용하고요. Ctrl S를 누르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요, 임의의 장소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임시 폴더를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저장 조건에 맞게 파일 이름, 파일 형식 설정해 줍니다. 자, 이제 필터를 적용한 후에 레이어 마스크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요, 필터 갤러리의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제시된 텍스트라이저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서 적용을 해주십시오. 자,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해서 배경색과 자연스럽게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Add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자, 추가된 하얀색의 직사각형 부분이 보일 거고요. 자, 제목에 보시면은요, 선택된 레이어 제목 옆에 콤마 레이어 마스크 슬래시 8이라고 표시됩니다. 자, 이때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할 때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 설정합니다. 검정과 흰색을 설정하는 첫 번째 방법은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스위치를 누르고 원하는 설정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옵션 바에서 베이직스 기본 사항을 열고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 지정하시거나 아니면 세 번째 블랙 콤마 화이트 검정 흰색을 지정해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물론 옵션 바에 설정을 리셋을 하셔서 초기화시키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리니어 선형 그라디언트에 노멀 오페시티 100%를 지정해서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저장은 바로바로 해주시고요. 자, 이제 2급-6번 이미지를 열어서 자, 피아노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이 단조로울 때는 매직 원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떨어져 있는 여러 군데를 선택할 때는 Add to Selection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클릭해서 배경 선택했고요. 사이사이 부분들을 클릭해서 마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 형태 보면 이 부분은 그렇게 가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해서 저장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trl Shift I 반전을 합니다. Ctrl C를 누르고요.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고 Ctrl T를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크기 위치를 맞춰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제는 레이어 스타일이 드롭 섀도우가 적용이 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드롭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오피스는 75로 하고요. 앵글은 120. 디스턴스 사이즈는 5를 각각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2급-7 이미지의 건반 이미지를 선택해서 작업 이미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드래그해서 건반 이미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퀵 셀렉션 툴은요, 여러분 클릭이나 드래그를 하고 나면 Add to Selection이 설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브러쉬의 크기를 키보드의 왼쪽, 오른쪽 대괄호를 눌러서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서 드래그를 통해 선택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 선택 영역에서 빼는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요, 옵션바를 가지 않고 바로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이나 드래그를 하시면 빠른 명령 전환이 가능하겠습니다. 선택이 완료되면요, Ctrl-C로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를 클릭하고 Ctrl-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저장을 먼저 한 후에 변형을 진행하십시오. 수시로 저장을 해야지 다운에 대비할 수도 있고 작업 속도도 좀 빨라집니다. 상하, 좌우, 세부적으로 이동하실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활용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눌러 변형을 완료합니다. 자, 여기에도 드롭 섀도우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를 눌러서 바로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2급-8 이미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브러쉬 크기를 조정하시면서 드래그해서 제시된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트를 바로 눌러서 선택 영역에서 제외할 부분에 드래그나 클릭을 해서 선택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러쉬 크기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고요. 작업 이미지를 클릭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자, 컨트롤 T를 바로 누르고 크기를 조정해서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를 적용을 해주십시오. 네. 자,
저장은 수시로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모양을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에 관련된 모양이기 때문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거시 쉐입 앤 모어 클릭합니다. 자, 이전 버전의 모양을 추가해서 찾는 방법은 교재의 팁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All Legacy Default Shapes를 확장한 후에 뮤직을 찾으시면 되겠죠. 뮤직을 클릭하고요. 샵 심볼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이때 커스텀 쉐이프 툴의 옵션 값은요, 저희가 아까 옵션에 리셋 올 툴스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설정하지 않더라도 속성이 쉐이프 레이어로 그려집니다. 쉐이프 레이어가 추가된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7칼라는요, 그린 후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에서 지정하시는 게 빠르게 지정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흰색은 입력할 필요 없이 왼쪽 상단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내부 그림자 효과를 주겠습니다. Inner Shadow를 클릭하고요. 자, 앵글은요, 인수 글로벌 라이트에 체크를 풀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앵글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높은 음 자리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직의 높은 음 자리표 모양을 선택해서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Ctrl T를 누르고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와 아우터 그로우 외부 광선이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레이어에 이펙트를 추가합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 대화 상자를 띄우고요. 왼쪽 클러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을 적용을 해줍니다. 오른쪽 클러스탑 더블 클릭하고요. 제시된 색상 적용을 합니다. 앵글 스타일은 리니어 선형 앵글 각도 설정하는 거 여러분 출력 형태랑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어의 오페시티를 레이어 패널 상단 오페시티 70%로 설정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우터 그로우도 적용을 해 주셔야죠. 네, 외부 광선 이렇게 해서 스프레드는 5%, 그리고 사이즈 크기는 7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피아노 멜로디를 먼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젠탈 타입 툴을 툴 패널에서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클릭합니다. 자, 한 줄, 두 줄 입력하시는데 사각형으로 드래그해서 텍스트 상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폰트에서 영문 입력 모드일 때 타임즈 뉴 로만입니다. TIM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찾아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타임즈 뉴 로만 볼드를 지정을 하고요. 크기는 60포인트입니다.
그런 다음에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바에 워프 텍스트 대화 상자를 띄워서 자, 여기에서는 어떤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거죠? 자, 플래그 맞죠? 네, 깃발 효과고요. 고브리는 점프값은 기본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30%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와 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레이어 패널에서 FX를 눌러주시고요. 스트로크, 획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획의 색상은 흰색입니다. 두께는, 사이즈는 3픽셀이고요. 흰색일 때는 컬러 피커의 왼쪽 상단 모퉁이를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서 오른쪽 설정에서 그래디언트 에디터 대화 상자 안에 왼쪽 컬러 스탑은 000을 오른쪽은요 033을 입력해줍니다. 그라데이션 방향 보시고 스타일은 리니어, 앵글은 90도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를 눌러서 적용을 완료하고요. 이제 나머지 문장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제시된 한글 폰트는요, 바탕입니다. 바탕체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포인트 적용하고요. 한글이 조금 선명하게 보이게 하시려면 스트롱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색은 제시된 컬러로 넣어 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에 FX를 바로 누르고 스트로크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의 사이즈 크기는요, 2픽셀을 적용을 하시고요. 스트로크의 색상은 633. 그리고 드롭 섀도우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내림자 효과를 클릭해서 자, 이때 앞에 체크박스만 클릭하지 마시고요. 용어 자체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설정이 같이 바뀌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좀 전에 적용했던 그림자 효과 설정대로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격자를 가리고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파일 저장 규칙에 맞게 정해진 경로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 As를 클릭하고요. 내 PC의 문서, GTQ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반 전송을 할때 다반이 무사히 전송이 되는 겁니다. 파일 형식은요, JPG로 설정해 줍니다. 저장 버튼 누르고요. 퀄리티는요, 8 정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줄입니다.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에서 종횡비 제한에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쪽 60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OK를 클릭하고요.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해당 경로에 GTQ 폴더 안에 저장을 해주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GTQ 2급 문제 4번 화면과 같은 출력 형태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시된 이미지를 사용해서 필터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고 불투명도를 적용해서 합성을 한 후에 제시된 쉐이프 툴로 모양을 3개 그립니다. 자, 하나의 모양에는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가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채로 작업이 진행될 거고요. 자, 문장은 세 문장 중에 두 개에는 변형이 적용이 됩니다.
포토샵에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누르고 제시된 크기대로 문서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위스는 600픽셀, 화이트는 400픽셀, 해상도는 72픽셀 퍼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눈금자와 격자를 표시하고요. 2급-9 이미지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종횡에 맞게 Shift를 누르면서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조정해서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화면을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옵션 바의 설정을 이용해서 종횡에 맞는 이미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먼저 하고 필터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이미의 장소에 여러분이 임시 파일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 규칙에 맞게 파일명을 지정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합니다. 필터 클릭하고 필터 갤러리에서 필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치워크, 텍스처의 패치워크를 클릭하고 OK를 눌러줍니다. 필터 적용 전후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이미지를 선택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2-10 선택하고요. 석상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예, 조각상은 Quick Selection Tool을 사용해서 브러쉬 크기를 조정하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lt를 눌러주면 선택 영역에서 빼기가 가능합니다. 하단 부분은 레이아웃상 아래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에 선택을 마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는요,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 활용하시면 됩니다. 왼쪽은 점증적으로 크기를 줄여주고 오른쪽은 점증적으로 크기를 키워줍니다.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한 후 컨트롤 T를 바로 눌러서 변형을 하겠습니다. 종횡위에 맞게 Shift를 누른 채로 모서리 점을 드래그 해주시고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Flip Horizontal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레이어 추가될 때마다 저장은 눌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은요, 드롭 섀도우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누르고 드롭 섀도우 그림자를 클릭합니다. 자, 대화 상자에서 오피스트는 75, 앵글은 90도를 적용을 할 거고요.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각각 7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2급-11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흰 배경에서 이제 이 악보 형태 있죠? 이 부분만 선택을 하게 될 텐데 끝부분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것처럼 흐릿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죠.
색상이 단조로울 때는 매직원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정색 부분을 클릭했을 때 Add to Selection을 선택하고 클릭해서 선택 영역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배경에 흰색을 선택해서 반전하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Ctrl D를 누르고 다시 한번 배경 이미지를 클릭할 텐데 자, 이 검정 픽셀에 경계에 막혀서 나머지 흰색 부분이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 유용한 옵션이 있습니다. 자, Ctrl D 눌러서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자, 옵션 바에서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하는 클릭해 주시고요. 자, 톨러런스는 한번 클릭했을 때 유사 색상 범위를 얼마나 넓게 선택하느냐 그 범위 지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컨티규어스라고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데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접이라고 합니다. 체크를 풀게 되면 배경 흰색을 선택했을 때 아까와 다른 결과가 나오죠. 좀 전과 다르게 흰색 부분을 모두 다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경계에 막혀서 선택 못한 나머지 영역까지 한 번에 선택을 하는 거죠. 자, 배경 흰색을 선택하면 화면에 있는 흰색이 모두 다 선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반전합니다. Shift Ctrl I 눌러서 Ctrl C로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를 클릭해서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Ctrl T를 바로 누르고요. 크기 조정과 회전을 해서 출력 형태에 맞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는 베벨 앤 엠보스와 외부 광선, 아우터 그로우가 적용이 됩니다. 자, 베벨 앤 엠보스 클릭하고요. 이너 베벨 업일 때 사이즈 10을 설정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아우터 베벨 외부 광선을 클릭합니다. 자, V자 체크박스만 클릭하지 마시고 용어 자체를 클릭해서 오른쪽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Opacity 75% 지정하고요. Spread 3. 사이즈는 5를 적용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옵션의 값은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이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최대한 가깝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네, 저장을 해주고요. 자, 이제 모양을 그리고 필터를 적용한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해서 화면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모양을 찾기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꽃 2라고 하는 플라워 2를 선택할 겁니다. 옵션 바에 목록 버튼을 누르고 All Legacy Default Shapes 확장을 해줍니다. 여기 제시된 형태는 쉐이프에 있습니다. 모양을 확장해서 제시된 꽃 모양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워 2를 선택합니다.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기 때문에 색상은 무엇을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잘 구별하기 위해서 색상을 밝은 색으로 설정을 저는 바꿔보고요. 자, Shift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려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을 바로 눌러주게 되면 패스 셀렉션 툴 상태로 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한다거나 선택할 때 용이하겠습니다. 키보드 방향키 사용해서 위치 세부적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먼저 적용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스트로크 획을 지정합니다. 사이즈는 4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테두리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설정하기 위해서 필 타입을 컬러에서 그래디언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래디언트 편집할 수 있는 그래디언트 에디터를 띄우시고요. 왼쪽과 오른쪽 컬러 스톱의 색상을 각각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두 자리씩 반복되는 색상 값은 축약해서 세 자리로 입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컬러의 방향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은 리니어, 그리고 앵글은 0도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랍 섀도우도 설정해 주셔야죠. 그림자 영과 오피스티 75 지정하시고요. 유즈 글로벌 라이트 체크 풀려 있을 때 앵글은 각자 설정 가능합니다. 디스턴스와 사이즈 10 입력하고요.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이미지를 가져와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급-12 이미지를 열고 전체 선택, 컨트롤 C 해서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치를 맞춰줍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실 때는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자, 레이어 패널상에 모양 바로 위에 이미지 레이어가 배치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줍니다.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경계선에 클릭하게 되면 아래 모양 레이어 제목이 밑줄이 그어지고요. 위쪽 이미지는 이미지 썸네일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아래 모양과 색상이 겹치는 위쪽 이미지만 잘라서 보여지는 원리가 바로 클리핑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적용한 후에 Ctrl T를 눌러서 크기, 위치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저장한 후에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여기에 필터는 필터의 필터 갤러리를 클릭하고요. 러프 파스텔을 적용할 겁니다. 러프 파스텔은 아티스틱에 있습니다. 거친 파스텔 효과 적용한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자, 필터 적용 전후로는 Ctrl S를 눌러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불투명도를 조정해서 이미지를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급-13번을 클릭합니다. Quick Selection Tool을 사용해서 원하는 이미지 부분에 드래그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크기 조정하는 거 익숙하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네. 자, 브러쉬 크기를 반영하는 이 원형 모양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요, 여러분 키보드에 캡슬락에 불이 들어와 있나 확인을 하시고요. 캡슬락을 꺼주시면 브러쉬 크기가 반영된 원의 크기가 작업 이미지에서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선택 영역에서 일부를 뺄 때는 Alt를 누르고 클릭 또는 드래그 해주시면 옵션 바에서 설정하지 않고 바로 작업 이미지에서 선택을 더하거나 빼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이 됐으면 Ctrl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를 클릭하고 Ctrl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크기와 방향, 회전을 조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횡비에 맞게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고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크기,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지에서 제시한 출력 형태와 최대한 동일하게 배치해 주십시오. 자, 엔터를 눌러 변형을 완료하고요. 자, 드롭 섀도우 효과를 준 후에 오페스티를 조정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드롭 섀도우 클릭합니다. 레이어 패널 상단에 오페시티 100%를 70%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제시된 모양을 찾아줍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옵션 바에서는 물론 쉐이프, 모양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시된 컬러는요, 그린 후에 레이어 썸네일에서 적용하시는 게 빠르겠습니다. 장식 효과, 장식 무늬를 찾을 겁니다. 자, 어너먼트 장식 확장해 주고요. 여기에서 꽃장식 선택합니다.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모양을 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색상은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대화 상자에서 제시된 색상 값을 빠르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에 내부 그림자와 오페시티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이너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세부 설정은 교재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널 상단에 오페시티를 조정해 줍니다. 60%. 자, 이제 작업 이미지 우측 상단에도 제시된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모양은요, 체크드 박스 확인란이라고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클릭해서 확장을 하시고요. 심볼스 기호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체크박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색상은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드롭 섀도우와 여기에도 오페시티가 적용이 되네요. 오페시티 60% 설정해주고 FX를 눌러서 드롭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디스턴스와 사이즈 77을 각각 입력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해서 왜곡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해서 수평으로 문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작업하면 오른쪽 상단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속성 공석 20포인트를 설정해요. 옵션 바에서 설정하시고 글자를 좀 굵게 출력하려면 스트롱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글씨 색상은 339를 입력해 주시고요. 자,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된 속성 외에 다른 속성은 설정하지 않는 게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레이어에 FX를 클릭해서 스트로크를 설정하겠습니다. 핵의 크기는 2를 적용하시고요. 컬러 클릭해서 컬러 피커, 색상 피커에서 제시된 색상값을 입력해 줍니다. OK를 눌러서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문자에 대한 설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젠탈 타이틀로 클릭합니다. 입력한 후에 설정을 맞추실 때는 입력 후에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상단 옵션바에서 제시된 폰트를 지정하고 크기와 다른 설정을 맞춰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색상은 흰색을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옵션바에서 워프 텍스트 대화 상자를 띕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적용된 왜곡 효과는 뭘까요, 여러분? 자, 아크와 아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양쪽에 변형됐을 때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아치 25%를 지정을 해주시고 스트로크와 드롭 섀도우를 FX를 눌러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3 설정해주시고요. 스트로크의 색상 933을 입력해줍니다. 그런 다음 드롭 섀도우를 클릭해서 글의 방향도 잘 보시고요. 디스턴스, 사이즈를 각각 입력을 해주십시오.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자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듬 클릭하고요. 글씨 크기 30pt 스트롱 설정한 후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될 거기 때문에 글씨 색상은 이미 색상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왜곡을 해줄 텐데요. 네. 자, 스타일 보시면 아크 어퍼가 되겠죠. 위 부채꼴을 설정하고요. 구부리기 밴드는 35%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스트로크와 그라디언트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3의 테두리 색상은 흰색입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에디터의 왼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해서 색상 입력해 주시고요. 오른쪽 컬러 스톱도 더블 클릭해서 색상 690 입력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앵글 90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글자의 배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격자와 눈금자 참조하셔서 글자의 배치 확인해 주시고요. 네. 자,
격자 가리기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임시 파일로 저장된 경로에 마지막으로 컨트롤 S를 눌러서 최종 저장을 합니다. 자,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해두시게 되면 나중에 수정된 상황이 생겼을 때 임시 파일 열어서 바로 수정하시면 되겠죠. 네. 저장하고요. 저장 규칙에 맞게 JPG와 PSD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 As를 클릭합니다.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경로에 저장하셔야 됩니다. 내 PC 문서에 GTK 폴더, 집에서 연습하실 때도 이 경로로 폴더 만들어 놓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파일 형식은 JPG 저장하시고요. 퀄리티는 8 정도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미지 크기를 10분의 1로 줄입니다. 이미지 사이즈에서 두 개 사이에 링크되어 있을 때 위에 60만 입력하시고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문서에 GTK 폴더에 PSD 상태로 저장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